안녕하세요. 렉돌의 리뷰 집사 헤이즐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이들과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제 사랑하는 아이들을 정식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아들은 둘 있는데요. 줄리앙, 루카스예요. 그리고 딸은 셋이에요. 클로에, 마농, 나나. 그리고 손녀딸은 엠버입니다. 최근에 증손자녀들도 생겼는데요. 젬마, 지젤, 구찌, 구피, 구글. 요즘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죠? 이렇게 11마리의 사랑스러운 렉돌 고양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왜 다 렉돌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렉돌 고양이와 사랑에 빠져 캐나다에서 미넷돌스라는 작은 캐터리를 운영했던 브리더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캐터리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이름처럼 온화하고 친절한 렉돌의 매력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브리딩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개가 넘는 화장실을 하루에 2번 이상 치우는 일, 어마어마한 양의 감자와 맛동산을 수없이 캐내는 일, 아무데나 해대는 스프레이 자국을 쫓아다니면서 닦는 일, 아이들의 털로 가끔 헤어볼을 토할 뻔한 일?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중성화를 하지 않아 주기적인 발정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 약하게 태어나 끝끝내 살리지 못하고 보내야 했던 작은 생명들, 그리고 다시 이런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작은 확률의 크나큰 두려움. 그 무엇보다도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캐터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통 캐터리에서는 몇 년이 지나 더 이상 아이가 브리딩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퇴를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캐터리를 계속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퇴한 아이들을 모두 품을 수가 없죠. 대부분 다른 집에 입양 보내고 또 다른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와 브리딩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먼 타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품에 소중히 안고 데려온 5마리의 고양이들. 이 예쁜 아이들을 은퇴시키고 다른 집에 보내고 또 다른 아이들을 찾아 데려와 브리딩을 계속하는 저의 모습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미 저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캐터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와준, 그리고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크나큰 기쁨과 하루하루 웃음을 준 고마운 제 아이들. 나만을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것. 그것만이 이 아이들이 제게 준 사랑을 갚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제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데리고 오는 일이었어요. 서류 준비, 검역 준비, 비행기 티켓팅, 준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모든 아이들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리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발정 스트레스가 심했던 큰아들 줄리앙은 한국에 오자마자 중성화를 이미 했고요.
다른 아이들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돌려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우리 엠버의 오둥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가 모두 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산한 엠버는 클로에와 줄리앙 사이에 태어난 제 첫 리터 아이고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지 않고 캐터리에 남긴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만큼 제겐 의미 있는 아이라 꼭 엠버의 아이들을 보고 싶었고 기록으로도 남기고 싶어서 렉돌의 리뷰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영상에서 엠버의 출산 준비, 출산 장면, 산후조리까지 상세히 보실 수 있어요.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다섯 아이들을 제게 선물로 준 엠버와 루카스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미흡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미네톨스 식구 줄리앙, 루카스, 클로에, 마농, 나나, 엠버 그리고 이번에 새로 태어난 우리 오둥이까지 단 한 아이도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댓글로 아이들의 분양처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직접 고양이를 반려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사랑스러운 오둥이의 성장 과정을 비롯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자주 영상으로 올릴게요. 아참, 제가 브리더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제가 브리딩한 아이 하나이 하나이 모두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집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늘 잊지 않으시고 멋지게 자라는 아이들의 사진, 행복하게 사는 소식 전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